형이지 형. 형이랑 해. 형. 형이랑 같이 운동할 건데 패스하고 제가 패스 훈련 하나 더 하고 패스 게임하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게임식으로 할 건데 자 내가 줬어. 줘봐. 이 나오는 1, 2m 있지? 이것만 빠르게 하자고. 오케이? 다시 한 번만. 오케이. 받을 때 조금만 더 빠르게.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 나왔다가 안쪽으로 받을 건지 세게 주면 될까 안 될까? 어, 볼 줘봐. 접근해봐. 얘가 접근할 때 볼을 죽여서 줘야 되는데 볼 줘봐. 접근해봐. 이렇게 하면은 얘가 힘들어진단 말이야. 이것만 조금만 집중하자. 자기는 절대 볼을 안 뺏길 자신 있다. 내 장점 패스다. 손 들어와. 내가 제일 빠르다 여기서. 자, 내가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. 너무 아닌 것 같은데. 볼 스피드 빠르게 해야 돼. 빠르게. 오케이. 반대. 오케이. 빨리. 오케이. 굿.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때는 상대를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야.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훈련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어. 형님 마지막 이제 슈팅 게임 하나 하고 끝내죠. 오케이. 오케이. 3점. 좋아 좋아. 오케이. 원타치. 오케이 왔어. 오케이 3타치야. 뒤에 2점, 3점. 3대 1. 헤이, 레드 포기하면 안 돼. 오케이, 마무리. 왜 진 거 같아? 수비가 안 됐어. 수비가 안 됐어? 포기했어, 안 했어? 포기한 거 같은데, 뛰다가? 포기 안 했어? 벌칙 뭐 할 거야? 골대? 자, 맞춰봐. 자, 볼. 못 맞추면은, 바로 라이트 뒤에 저기? 끝에 아니면 여기? 여기 라이트? 오케이. 해봐. 맞춰봐. 야. 안 되겠다, 야. 아, 안 되겠다. 일로 와 있어. 못 맞춤 바로 출발이야. 두 번이야, 왕복. 오케이. 왕복 두 번. 한 번 더. 오케이. 마지막. 오케이. 근데 해보니까. 이렇게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라운드 안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준비와 희생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너무나도 재밌었고 즐거웠고 또 FC 서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에 대회 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. 예, FC 서울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, 인사 원래. 화이팅. 열심히 하고 와. 화이팅. 패스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시고 훈련의 목적, 포인트 제대로 잘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제 롤모델인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골키퍼도 이제 빌드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골키퍼를 통해서 뭐 숫자 고의를 만들어서 우리 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아까 필가니가 말한 대로 훈련의 포인트라든지 목적 같은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주면서 말씀해주면서 하니까 훈련이 이해되고 더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불서울의 레전드인 기성민 선수와 같이 훈련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이거는 우리 코치님과 뭔가 달랐다 그런 게 있어요. 아 근데 얼굴 실수하는 거나 있으면
웃으면서 대해주니까 애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부담감 안 느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, 저도 앞으로 남은 배워야 될 선수 생활로서 더 많은 것도 배우고 성장하면서 꼭 프로의 무대 가서 기성용 같은 멋진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기성용을 뒤을 후배로서 에피소드를 책임지고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해보니까 재밌네요. 친구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, 이래서 지도자를 하는구나,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는 이제 좀 더 재밌게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노는 분위기였고, 오늘은 이제 정말 훈련을 이제 가르치는 분위기였는데,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어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좋기도 하고, 또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,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구나, 이 선수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,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졌습니까? 일단은 이제 지금은 너무 어떤 성적에 매여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. 이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,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축구를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? 네,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즐거웠고, 또 훈련을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시합을 하러 가는데,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이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, 어린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한국 축구 또 FC 서울 대표하는 멋진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